춥다고? 추워? 밖이야? 얼른 들어가. 케이크 으걱으걱 먹는죠? 나도 오늘 케이크 먹었는데. 고구마 케이크 먹었어요, 아까 낮에. 그러니까 가을이 어디 갔을까? 겨울이야 이제. 근데 그나마 오늘은 최근 들어서는 덜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 낮에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밤 되니까 바로 춥더라. 너무 큰가? 방금 뽀드득 소리 들어갔나 혹시? 내 어깨에서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거지? 아니야, 나만 들렸을 거야. 다들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같지, 포니? 뭐가 이상해? 아니, 아니, 왜? 나 때문에 자다 깼어? 미안해. 좀만 놀다 자. 메이메이는 스킨 아키 스위츠 아시겠대요. 저 혼토니 아키노 스위츠가 다이스키데. 그리고 소모소모 구리가 다이스키나んですよ. 구리가 스키스기데. 소모소모 몬브랑가 다이스키데. 저 데모 아키테 탁산 데르잖아요.ですか. 그러니까 이러를 타비타이 모노가 탁산 나노. 구리도 사츠마이 모노 스위츠가 다이스키데스. 전부. 감기 다 나았죠. 저 감기 걸렸었어요. 감기 걸렸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룰루타 감기 진짜 조심해요. 요즘에 걸리는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냥 감기보다 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제 주변에서도 많아가지고. 우리 룰레토 절대 걸리지 말기 약속.
아주 다들 안 걸릴 거라는 자신감이 넘치는구만. 그러다 걸리는 거야. 감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는 코로나 때 진짜 그랬어요. 제가 진짜, 저도 마지막까지 꽤 오랫동안 살아남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와, 난 진짜 안 걸리나 보다. 진짜 난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걸렸어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다들 아주 그냥 조심하세요. 알겠죠? 슈퍼 퍼펙트 면역자인가봐. 아직도 안 걸려봤어? 슈퍼 퍼펙트 룰렛이네. 그대로 안 걸리길. 저희도 아마 체린이 언니가 그럴 거예요. 체린 빼고는 아마 다 걸렸고, 체린 언니는 슈퍼 유전자인가 봐. 퍼펙트. 해서 크게 틀고 있어서 지금 매일 목소리 울려 퍼지는 중. 그건 좀 부끄러운데. 매일 홍보 중이라고. 홍보는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건 좀 부끄러운데. 아, 너가 부끄러울까 내가 부끄러워. 왜? 나 부끄러워? 룰렛은 왜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머리가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 받았어. 가만히 있었는데 머리가 좋아 보인대요. 아싸. 이게 내가 저번에 내가 했던 라이브를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댓글을 읽으니까 이렇게 계속 밑에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룰렛은 계속 내 이 얼굴만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 다음 라이브부터 내가 화면을 보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댓글을 못 봐. 어떻게 해야 되지? 가로로 킬 걸 그랬나?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줘도 예뻐. 다 귀여워. 고마워. 매일 피드백. 맞아. 제가 또 모니터를 하고 반성을 했죠. 그렇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 얼짱각도로 해보자고. 얼짱각도가 뭐야? 이렇게 위에서 찍는 건가?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내가 밑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키 180이 메이가 좋습니다. 저는 180이 아닌데요?
カシカシなのによ。あ、無理くれと。Hey you. 나180만들지말아줄래요? 그래도 나 170 되거든요? 있잖아요 여러분제가요즘에갑자기요잔머리오늘은좀덜하네요잔머리들이갑자기끊기기시작해가지고이상한앞머리가 그러니까앞머리라고하기도좀그렇고이상한머리들이생겼어요지금은오늘스프레이프로라서좀괜찮긴한데평소에좀웃겨요얘네들이좀이상한게생겼어요뭘까왜갑자기끊겼을까보여주려했는데오늘은좀얘네들이괜찮네요이잔디친구들이요즘에말을안듣더라고요지금화면을보다가진짜빨리댓글보려고이렇게하고있는거예요 활동기때매일사진봤는데머리진짜길었어맞아요진짜길었어요저지금봐도신기해요진짜길었어요그리고제가그러니까흑발일때는그러니까긴머리로흑발한기간이얼마없었어요한2개월그래가지고흑발인데긴머리기억이많이없고긴머리하면은금발이많이생각나긴하죠근데금발때그러니까작년딱1년전사진최근에보는데너무길더라고요머리가금발인데어떻게이긴머리유지했지싶었어요그때까지는그나마머리결이괜찮았나봐그러고이제보라머리하고흑발로덮으니까이제그때부터머리들이한계가온거지 그래서잘랐고요지금은진짜편한것같아요이머리길이근데사실평소에는이렇게그냥밑에만조금시컬러말아주고여기조금만이렇게해주면괜찮은데무대때할수있는머리가별로없더라고요저랑혜은언니가지금이길이잖아요머리가근데혜은언니랑얘기하는데할수있는머리가없어요뭔가너무짧아서웨이브를말기도좀그렇고뭔가반묶음을하기도너무짧고포니테일을해도묶이는머리가너무짧고그래서할수있는머리가없더라고요그래서제가최근에계속이머리만했던거고요메이메이말아간오메미기르기르데카와이오메오메미기르기르ありがとう라간です So 私はねコンタクトをつけれないのがつけれるんだけど多分人生においてつけたことが多分 2,3 回ぐらいしかなくてつけるたんびに全然入らなくてそうだから一個片目入れるのになんか15分ぐらいかかっててそうだからあ私はレンズは合わないんだなって思ってつけませんいつもつけてませんあ
왜 요즘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왜 그럴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잘하고 있구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화이팅. 아이고야. 아이고야, 너 오늘 왜 이럴까? 룰렛 화이팅! 다 화이팅이야. 메이짱 안녕. 지금 왔는데 늦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직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래 있다 갈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사실 오늘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저녁을 먹었는데 매니저님이랑 먹었는데 되게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많이 먹어가지고 일찍도 못 잘 것 같아서 내가 소화하는 동안 리스다를 떨어봐자 알겠죠? 소화를 시키고 자야 돼. 이거는 아까 뭐 피자랑 스테이크 조금이랑 샐러드랑 브런치 플레이트 같은 거? 막 프렌치 토스트 있고 계란후라이 있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시켜서 조금씩 다 먹었거든요. 산책 라이브 가볼까? 그러게,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스쿼트 라이브? 신선한데? 근데 스쿼트는요,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이면서 전신 운동이어서 유산소 효과도 있고. 그치야, 너무 힘들어요. 나 여태 먹었던 스파게티 중에 가장 맛있는 스파게티 어디서 먹었냐고요? 스파게티 파스타? 파스타 가장 맛있었던 거. 어려운데. 저는 제 기억에 엄청 남아있는 거는 언제였을까? 한 2년 전? 2년 반 전이다. 2년 반 전이었을 거예요. 혜인 언니랑 해반촌을 가서 파스타랑 피자를 먹었는데 그날이 딱 생각났어요. 거기 너무 맛있었고 되게 그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오일 파스타였던 것 같은데. 해산물 오일 파스타? 아, 크림 파스타였나? 크림이 리팡률이 더 높아요. 해산물 파스타도 맛있어. 어, 근데 혜연 언니가 해주는 파스타 좋아요. 저 언니 파스타 잘해줘요. 파스타 대 떡볶이는 떡볶이에요. 응. 파스타도 정말 맛있지만 떡볶이를 이길 순 없어. 봉골레? 봉골레 좋아하죠. 저는 파스타 중에 싫어하는 건 없어요. 다 좋아해요. 로제 파스타 좋아하지, 토마토 파스타 좋아하지, 월 파스타 좋아하지, 크림 파스타 좋아하지, 까르보나라 좋아하지. 알리올리오 좋아하죠. 맞아, 혜연 언니가 알리올리오 잘해줘. 파스타 좋아해서 질투나는 룰레트? 아니, 내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내가 당연히 파스타보다 룰레트를 더 좋아하지. 귀엽노. 파스타에 질투도 하고. 매일 아침형 인간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저도 한 며칠 동안 일찍 일어나면, 한 2-3일? 2-3일 동안 좀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면 그 이후로 쭉 같은 시간이 눈이 떠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스케줄이 없으면 8시? 일정이 없으면 8시쯤에 일어나거든요, 항상. 그 제가 항상 8시 반에 알람을 맞췄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8시 28분에 항상. 제가 그 깔끔한 숫자에 알람을 맞추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8시 반에 맞추는 게 싫어서 8시 28분에 맞춰요, 항상. 그래서 근데 항상 8시 10몇 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꼭! 꼭 알람 전에 8시 13분, 막 8시 17분, 막 16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이 떠져서 핸드폰을 볼 때마다 8시 10몇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누가 깨우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알람 전에 계속 눈이 떠져서 지금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신기했어요. 헐, 나도 그래. 8시 일어나고 싶으면 7시 54분에 맞춰. 완전 대공감. 이걸 공감해주는 룰렛이 있다니 너무 반갑구만. 진짜 뭔지 알아요? 뭔가 그러니까 좀 나 일어나고 싶은 시간 진짜 2분 전 때 맞추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쉬어갈게요. 공감해줘서 기분이 좋아져. 모닝콜 꼭 추천. 근데 사실 제가 모닝콜 알람을 어렸을 때 음악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최근에 최근이래. 그러니까 평소에 완전 좋아하는 노래랑 막 그런 걸로 노래로 알람을 맞춰놨는데
진짜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그 싫어하는 노래가 돼버려서 알람으로 맞춤으로써 그래서 아 노래를 알람을 맞추는 거는 안 좋구나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땐 또 학교 다닐 때니까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별로 진짜 좋아하던 건데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알람은 그냥 어차피 듣기 싫을 거 알람음으로 해야겠다 해서 알람을 네, 노래로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삐리리링 삐리리링 아 나 나는 이건데 띠르르르르르르르 띠르르르르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뭐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기본 알람에 있는 건데 하프였나? 몰라 애플 엄청 많잖아요 기본 알람이 거기서 이렇게 삐비비비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악기가 그러니까 악기로 뭔지 알죠? 공감해줘 빨리 아 진짜 뭔지 아는 사람 진짜 진짜 아는 사람 이거 알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진짜? 뭔지 안 돼 고마워 아 고마워 기분이 좋아졌어 공감해줘서 아 사실 모름 그래도 공감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 소리야 아 진짜 반갑다 커플 알람음인 거 반갑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덜 기분 나쁘더라고 아침에 듣기에 뭔 말인지 알죠? 기분 덜 나빠야 돼 안 그래도 솔직히 알람은 되게 진지하게 설정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걸 이 알람으로 산 지 한 5년? 더 넘었을 거예요 쭉 이 알람음이었어가지고 역사가 깊다 Simple is the best,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 음이 짱이죠. 이야 저 하트에 얼굴이 다 들어가네 그럼 하트를 여따 갔다 했는데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요즘 맛있게 먹은 음식. 아, 어, 이거 얘기. 아, 리버스에서 했구나. 그 마늘 바게트. 진짜 충격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최근에 마늘 바게트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늘 바게트를 솔직히 그러니까 맛있죠, 맛있는데 막 마늘 바게트가 최음식이다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뭐 있으면 먹거나 아니면 빵 중에 뭐 좋아하긴 한데 막 다 이렇잖아요. 마늘 바게트가 솔직히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딱히 막 솔직히 빵집 가면은 다른 맛있는 빵 너무 많으니까 평소 같았으면 안 찾아먹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인가? 그 전에 먹었는데 아직까지 생각나는 맛입니다. 파리에서 바게트 먹었나? 먹었겠지? 아마 먹었을 거예요. 파리에서 먹은 거. 파리는 나는 크로와상이 맛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저도 생각보다 빵순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빵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비하인드요. 쌀국수 진짜 많이 먹었어요. 쌀국수 한 네 번? 세 번? 한 네 번? 네 번 먹었다. 2박 3일인데 4번 먹었다. 그리고 제가 그 고수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베트남에 가서 솔직히 고수의 맛을 그러니까 제대로 먹어본 것도 최근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이건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호거집 가가지고 라면이랑 한국에서 고수가 있길래 너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먹었어요, 고수를. 이제 그러다가 베트남을 갔는데 쌀국수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약간 그런 풀떼기를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내가 고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했죠. 풀떼기라고 하고 좀 그런가?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고수같이 생겼는데 아마 다 고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약간 진짜 풀떼기같이 생긴 게 엄청 그거를 이제 싸먹더라고요. 다들? 맛있었어요. 완전 약간 고수든 뭐 깻잎이든 그런 특유의 향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오바라고
비 일본 깻잎 비 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원래 약간 일본에서 초밥집 가면은 무슨 초밥에 있지? 오징어? 오징어 초밥? 네,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 일본 깻잎 오바를 깔아서 그 다음에 회를 올려서 이렇게 초밥을 먹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일본 가면은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깻잎을 별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오바가 시키는 데서 다시 오바 이카도 오바 이슈니 마그로도 오바 이슈니 한국には 多分 なんて言うんだろう その日本料理屋さん とかには たまにあるんですけど あんまりないです オーバーは あんまり見ない オーバーじゃなくて オーバー オーバーじゃない 私が韓国語で オーバーって言ったからで オーバーじゃなくて オーバー シソの葉、そうそうそう、シソの葉 오바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아 웃겨 나 웃긴 시소 주스 안에 맞아 난다 것도 나이 나 오이시 잘해서 부럽다고 요즘 혜연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자꾸 나 최근 이거 배웠다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근데 언니 그거 어디다 써요? 이런 거만 자꾸 배워오더라고요 나 혜연 언니한테 말할 때 가끔 티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또 MBTI 얘기하네 너무 많이 하죠? 먹을 거 얘기랑 MBTI 얘기를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나는 나는이 아니지 우리 팀 다 그런 것 같아 이제 그 얘기하면 섭섭해 맨날 똑같은 얘기해도 재밌게 들어줘서 고마워
나 입해줘서 고맙지. 내가 더 고맙지. 봐줘서 더 고마워. 갑자기 서로 고마운 거 말하기. 이런 게 행복이지 뭐. 나 스티커 받았다. 씩씩하게 잘 커져서 고맙지. 나 키워줘서 고맙지. 나를 거의 키워준 우리 언니들과 우리 룰레. 헐 베이다 늦었다. 아직 괜찮아. 아직 안 늦었어. 또 하트 안에 들어가기. 아까 칭찬받아서 다시 들어가기. 오늘 소확행 뭐 있었나요? 오늘 진짜 진짜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요. 진짜 요만했거든요? 6개월 됐대요. 6개월 됐는데 비숑인데 이제 주인분이 안아도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안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운 거야 강아지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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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의 진짜 솜사탕 급. 아 너무 귀여웠어 진짜. 진짜 하얗고 눈이 엄청 크고 얼굴 이만하고 너무 귀여워서 아 너무 행복했어요. 룰레 씨 설아 귀 막아주는 거야? 괜찮아 설아 자고 있을 거야 지금. 지금 또 우리 가족들 빈백 쇼파 혼자 자리 차지하고 자고 있을 거라서 괜찮아. 아 소라 진짜 귀여운 거 얘기해 줄까요? 그 이제 저는 엄마랑 통화를 하면은 거의 항상 자기 전에 하거든요. 자기 전에 뭐 저는 워낙 되게 나이트 루틴이 길어요. 뭐 팩하고 그러니까 팩도 막 하나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는 팩하고 씻어내고 뭐 바르고 이러니까 그게 워낙 긴데 그동안 이제 엄마랑 통화를 계속 연결해놓은 거죠. 해놓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나도 이제 잘게 하고서
자려고 하면은 소라를 이렇게 엄마가 보여주는데 연산 통화로 소라가 자기 빨리 진짜 자고 싶다고 그냥 이렇게 엄마한테 등 떨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침대 가자고 자고 싶다고. 그냥 진짜 툭 이렇게 앉아 있어요. 등 돌려서. 너무 귀여워요. 혼자는 안 간대. 혼자는 안 가겠대. 꼭 엄마를 기다려야겠대. 진짜 귀엽다. 보여주고 싶다. 진짜 귀여워. 이상한 아이야? 맞아, 서로 좀 이상한 아이야. 귀여워 근데. 와, 제가 최근에 소라 처음 만난 날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앨범 접하다가. 아, 저도 그렇고 소라도 너무 어려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 많고 많은 사진 중 어딘가에 있어서 다시 찾아야 되긴 하는데 찾게 되면은 프롬에 보내줄게요. 진짜 깜짝 놀래요. 대한 프롬에 꼭 보내겠습니다. 헐. 그럼 사진은 보자마자 바로 즐겨찾기도 해야 한다고? 근데 즐겨찾기도 이미 즐겨찾기가 아니야. 너무 많아. 즐겨찾기 중에 즐겨찾기 그걸 만들어야 돼. 왜냐면은 왜 많아지냐 이거를 얘기를 해줄게요. 만약 저희가 뭐 사진 되게 방금 이거 얘기해줄게요 이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뭐 셀카든 난직사든 그 엄청 많이 찍잖아요. 솔직히 한 장 건지려고 엄청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그거를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 근데 그럴 때 이제 다 즐겨찾기도 뭐 눌러놓고 다 눌러놓고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즐겨찾기도 즐겨찾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또 다른 즐겨찾기 그 앨범을 만들어야 돼. 왜냐면 또 따로 앨범에 넣기에는 귀찮은 거 알죠? 앨범에 넣으려면 이거 그거를 다 선택해갖고 앨범에 추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만 누르고 싶은데 그게 편한 게 즐겨찾기여서 하트만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즐겨찾기도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즐겨찾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되게 귀여운 노래가 나. 뭐 이제 좀 소화되는 것 같다 슬슬. 아니야, 아직 안 갈 거야.
그러니까요. 10월도 벌써 반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대로 가을을 보낼 순 없어. 내가 안 보내도 그 알아서 오겠지, 겨울이 뭐. 맞아요, 이제 캐롤 들어요, 저. 캐롤 좋아요. 너무 급한가? 가을 노래를 듣는데, 가을 노래도 듣긴 하는데 되게 키를 듣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직도 여름 노래 못 잃어? 좋지, 여름 노래도. 진짜 약간 계절 노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계절의 분위기랑 추억 이런 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체리블렛 노래 만들어요. 정답 100점입니다. 되게 지금 좋다. 가을 노래 틀어놓고 새벽 감성으로, 아직 새벽은 아니지만 밤 감성으로 이렇게 룰렛이랑 편안하게 수다 떠는 시간. 방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와,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혜윤 언니 같은 선곡이라고요? 맞아, 언니 이런 거 진짜 많이 듣죠. 저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둘이 그냥 거실에 있으면 이런 거 틀어놓고 둘 다 이렇게 멍 때리고. 자꾸 하트로 이렇게 하게 되네. 왜 나 근데 시작했을 때보다 가까이 있지? 아까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 그쵸? 점점 이렇게 가까워졌어.
제가 어깨에 소리가 나지? 방금도 들어갔으려나? 뚜두둑 소리가 나네요, 어깨에서. 무슨 일이야? 소리 들었다고요?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어깨 자주 스트레칭 해야죠. 네,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전 아직 안 갈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는 웜톤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섀도우 팔레트가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안 쓰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솔직히 섀도우 팔레트 제가 맨날 제가 풀메이크업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기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사실 섀도우 팔레트가 없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해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 한 번 다 쓰려면. 그래서 이제 선물 받은 걸 다 안 쓰고 넣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써봐야지 하고 깠어요. 완전 그냥 웜톤 팔레트란 말이에요. 색깔이 되게 진짜 가을한 느낌? 갈색 베이지 팔레트였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웜톤. 이제 그것만 쓰고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되게 얼굴 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되게 진짜 메이크업 잘 안 맞을 때 얼굴 떠 있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화장을 했는데 이제 진짜 제 얼굴이랑 화장이 안 맞는 것 같은 색이. 그래서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뭐지? 내가 웜톤이 아니었나?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엄청 마음에 든 립이 있었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 최근에 새로운 걸 샀는데 딱 마음에 든 게 완전 쿨톤용 립이었어요. 지금 바른 거거든요? 섞어서 발라서 사실 지금은 잘 모르긴 한데. 그래서 쿨톤인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아 맞아, 흑발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갈색이나 밝은, 그러니까 어두운 갈색이더라도 아예 흑발은 솔직히 완전히 웜톤 메이크업을 해버리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원래 수도꼴 달라서 어색하게 느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닐래요. 웜톤 쿨톤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쌤이 해주는 대로 화장 잘 받고 제가 메이크업
할 때도 그냥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래 그래. 오늘 처음으로 가입했어요 언니. 안녕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아기루루. 그니까 확실히 나한테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좀 생겼어.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놀랍지, 놀라운 일이지. 갑자기 다들 언니라고 불러.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룰렛이 다 죄다 아기가 됐네. 룰렛이 아주아주 보고 싶어지는구만. 맹이 언니 엄청 좋아해. 귀여운 아기야는 뭐야? 언니야 아기야? 여러분 정말로 화이팅입니다. 항상. 갑자기 뭐야? 나도 해놓고. 항상 내가 많이 응원합니다. 순간 긴장했다고? 아니 모두가 항상 뭐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365일 24시간 동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이팅 한다고요.
かうのなんだこよ。지금이걸보고있는룰렛이이순간조금이라도기분이좋아진다면저는그걸로됩니다아니아직가려고하는건아니고순간그런생각이들었어요라이브알림온순간부터기분이좋았다고다행이네내가너무오랜만이왔지그치또빠지왔어야되는데코멘멘돌멩이라서안왔던거지맞아 그거맞아코멘멘돌멩이였어나코멘멘소리너무심했어이제아무렇지도않게나한테돌멩이라고하는거너무웃긴다진짜 맹이라는단어가되게귀여운것같아요그내가귀엽다는게아니라그말이아니라그발음이 그래서되게언니들이나룰리막맹아이러면은좋아요그맹소리가너무귀여워 맹아맹아이렇게아니지금내가귀엽다는말이아니잖아 이러다가길거리에있는돌멩이보면은괜히반가워질것같다고거기까지는가지말자 아또또오케이서요뭐지원래이렇지않은데어깨가자꾸우리한테그러니까내어깨도말하고싶은가봐지금너무나만말해서어깨가할말이있나봐요즘자전거에엄청빠져있어요이미프롬에서얘기많이해서아는룰렛도있겠지만더추워지기전에열심히타고있어요따릉이진짜열심히많이타요요즘에운동도되고바람맞으면서타는데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밤에 탄 적이 있는데 어두워서 이제 다리를 잘못 걷는 거죠. 한강에서 그러니까 그 완전 대교가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중간에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건너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걸 잘못 건너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예요.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또 엄청 많이 간 거야. 그래서 갔다가 뭐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죠. 근데 너무 밤이어서 안 보였나 봐. 한강이었어요. 그래서 총 1시간 반을 탔어요.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지도를 볼 수도 없으니까. 진짜 1시간 반 동안 자전거 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지 이 따릉이가 나한테 고생을 시키네? 이렇게 돼가지고 안 탈까 고민하다가 또 낮에 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엔 안 타야겠다 했죠. 맞아, 심지어 따릉이 제가 자전거 하니까 막 저 진짜 오늘 자전거 탔어요 막 이러니까 되게 진짜 멋진 그런 자전거를 딴 것 같지만 따릉이랍니다. 물론 따릉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따릉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5분만 더 있다가 가볼게요. 5분만 더 수다 떨자. 오랜만에 이렇게 노니까 재밌구만. 같이 노니까 재밌구만. 근데 오늘은 되게 뭔가 내가 힐링 받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멍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고마워. 오늘 딱 시험 끝났는데 라이브 켜줘서 너무 고마워. 시험 고생했어. 아직까지는 여름 잠옷이고 그런데 겨울 이불 덮고 자요. 그리고 아직은 아무리 그래도 난방은 안 틀었어요. 진짜 며칠 전에 너무 추워서 틀까 고민하다가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0월에 난방 켜는 게. 아직 10월인데 벌써 또 켜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뭐가 내가 추운 거 인정하는 것 같아서 물론 추운 건 맞는데 맞아요 여러분 내일 비 온대요 조심하세요 내일 비키 조심 인정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또 워낙 겨울을 싫어하니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집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나 내일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비 안 맞을게요. 겨울 나 메인은 겨울은 빨리 보내려고 다른 계절을 붙잡는 나이. 나 아직까지 여름 붙잡고 있는데. 왜? 나 찌질해? 좀 찌질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찌질하게 뭐가 찌질한 아니 너무 붙잡으니까 내가 여름을 그래도 보낼 때가 되면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붙잡으니까 오늘도 계속 한 시간 넘는 동안 틀어져 있던 이 플레이리스트는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아니고요 가을 플레이리스트입니다 그러게 1시간 20분이 지났네요 뚝딱 시간 뚝딱입니다 라이브 너무 재밌다 다행이다 아무래도 베이가 타임머신을 만든 게 분명해 나 천재였네 오늘의 결론 메인은 천재였다 아싸 천재였다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타임머신을 만들어버렸다 메인은 천재였다 마지막에 당황시켜서 미안해 내가 혼자 결론 지어서 미안해 이 곡이 끝나면 정말 갈게요 여러분 아부다비 가기 전에 또 올 거지? 네, 그럼요 아부다비까지 꽤 남았을 걸 아직 되게 엔딩곡으로 잘 어울리는데
나중에 또 키면 바로 달려올게요. 그래요. 바로바로 달려와서 같이 놀아줘요. 항상 다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알겠죠, 룰렛?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오늘도 꿀잠 자요, 여러분. 남은 이번 주도 화이팅 하고. 화이팅. 사랑해. 간다요. 안녕.